그 물은 돈이야. 그거 다 돈입니다. 선생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네. 이번 콘텐츠가요.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느끼지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. 네. 바로 꿈입니다. 네. 꿈이 무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진짜 이 꿈을 꿨는데 와 나 이거 정말 좋은 꿈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몇 가지와 혹시 그 꿈을 꾸면 뭘부터 해야 되는지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꿈이란 것은 의학적으로 잠재 의식 속에서 자연 치유를 하고 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뇌가 쉬는 시간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무속에서의 꿈은 예지몽이 있고 심리몽이 있죠. 근데 최고의 꿈 정말로 나한테 최고의 순간이 올 수 있게 하는 길몽을 얘기해요. 길몽. 자, 종류를 보면 여러분 가끔 꿈에서 돼지꿈을 꾸시는 적 많죠?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로또야. 그렇지. 로또를 사러 가죠. 네. 근데 돼지꿈도 종류가 있어. 까만 흑돼지 네. 완전 토실토실해갖고 막 나한테 달려와. 근데 그거를 덥석 끌어 내 품에 온 거지. 막 끌어안고 꿈이 깬다든가. 너무 좋죠. 그 다음에 임신한 돼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마당에 온 거야. 갑자기 아파트 현관에 막 들어와 꿈속에서.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안방이 됐던 거실에 들어가서 새끼를 막 낳아. 그러면은 막 어머 이거 어떻게 어머 미쳤나 봐 막 이러다 깨져. 네. 달려가십시오. 어디로? 복권방이요. 로또로. 그 다음에 네. 또 너무 귀여운 아기 돼지. 그러니까 살색 돼지도 있잖아. 네. 우리가 이제 흑돼지만 보지 말고 네. 뽀얀 돼지가 새끼가 막 강아지처럼 나를 막 쫓아와. 저리 가, 얘 왜 이래? 막 이런데, 뭐, 똥도 안 묻었어. 얼마나 뽀얗고 이쁜지 몰라. 그런 애가 딱 와가지고, 강아지 만약 내가 끌어안고, 어머, 얘 되게 예쁘다. 이러다가도 꽤 달려가세요. 너무 좋죠. 그 다음에, 네. 엄마 돼지가 이미 새끼를 바깥에서 다 낳아서, 새끼들 뭐 한 대여섯 마리 끌고, 멧돼지도 괜찮아요. 네. 그러니까 집돼지만 생각하지 말고 꿀꿀꿀꿀 하면서 막 엄마를 따라서 애기들이 일렬 종대로 막 집으로 마당으로 막 들어와. 네. 너무 좋지. 그리고 또 요렇게 돼지들이 형상화해서 꿈에서도 보여주지만 네.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고모 이모 사돈의 팔춘도 꿈속에 와가지고는 누구야 나와봐라. 그러니까 이제 죽은 조상이 보이니까 뭐야 나 제사 지내는데 그랬는데 그냥 새끼줄에 옛날 노인네들 하듯이 새끼줄에 새끼돼지 한 마리 끌고 와갖고 얘따 받아라. 어우 너무 좋지. 조상분들 나를 위해서. 그럼 그러니까 조상이 주는 복이야 그건. 근데 그 돼지가 요만한 새끼 요만한 거, 요만한 거, 이만한 거, 그 다음에 여러 마리 종류에 따라 좀 틀리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조그만한 새끼를 준다는 거는 종잣돈을 얘기하는 거지. 소액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장사를 하면 앞으로 업으로다가 들어온 거야. 네. 도태업이라 그러죠. 이렇게 들어왔으니 받아라. 이 꿈도 되고. 조상이 도와주는 거. 그럼 조상 독이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막 큰 암태지, 수태지를 새끼줄에 꽈서 막 두 마리 막 꿀꿀꿀 꿀거리는데 두 개 다 줬으면 문서가 두 개가 들어오는 거야. 큰 땅덩어리 두 개. 뭐 아파트 두 채. 하다못해 원룸이라도 두 개.
그러니까 가게를 계약해도 이제 또 가게가 하나 더 서류에 문서에 사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류 문서 나한테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이 들어오고 또 다른 의미는 유산 잃어버렸던 잃어버리고 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슨 땅이 이제 나한테까지 왔어. 야,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꿈속에 보여줬던 내 조상님이 그러니까요. 소유야. 모르고 있었던 고종사천에 사돈에 팔촌에 막 이렇게 됐는데 국가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와보니까 나 꿈에 그 별로 안 친했던 우리 외삼촌이 나타나고 고모가 나타나고 내 목이 오고 얼마나 좋아요. 그런 꿈이 있고 정말로 또 이 새끼들 중에서도 비실비실한 애들이 있잖아. 네. 큰 새끼, 작은 새끼 섞여서 막 온 집안을 뛰어다녀. 네. 근데 한 마리도 내가 낚은 게 없어. 그럼 안 돼. 그러면 꿈속에서 무조건 돼지가 보이면? 품에 안는 게 최고. 잡아야 되겠네. 그걸 품에 안아야 내 것이 되고 눈으로만 즐긴 건 맛보기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. 똥. 똥, 맞아요.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. 꽁꽁.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이 음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. 이왕이면 색깔이 누럴수록 좋아. 맞아요. 황금빛 이거는 음가. 근데 요만큼하고 이만큼하고는 차원이 달라. 황금똥이 이렇게 내가 자기 변기통에 좌변기에 탁 앉았는데 응가를 했는데 막 변기통이 넘쳐. 내가 어떻게 창피해. 변기 막히겠어. 막 허둥지둥 하다가 깨. 그거는 하나의 큰 덩어리와 하나의 큰 귀해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. 뭔가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기회가 오는 거지. 그리고 직격타로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네. 두 번째로는 그 똥이 길바닥에 가다가 똥이 너무 마려운 거야.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난 바지에 싸게 생겼어. 또 어디 저기 구석진 데 가고 응가를 하죠. 네. 모르는 곳에 가서 응가를 할 때는 남모르게 행운이 오는 거고 길거리 지하상가 뭐 전철역에 에이 모르겠다 난 그냥 신문지 깔고라도 싸겠다. 근데 어마무시하게 쌌어. 그것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인기도 인기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금전보다는 인맥으로 사람들한테 명예와 관련된 그렇죠. 명예도 재물이고 인맥도 재물이고 내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일을 추진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직격타의 현금으로 비슷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. 그렇게 해서 크고 작은 똥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색깔이 누래야 되고 양이 많아야 되고 그런 것을 추천하고 세 번째는 물꿈이라 그러죠. 용궁에서 문 열어준다. 이제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왜 밤마다 맨날 꿈을 꾸면 바다에서 수영을 해요. 근데 안 빠져. 안 죽어. 파도가 치는데도 그거를 서핑을 하듯이 수영을 하고 막 이런 거는 그 물은 돈이야. 내가 어떠한 요령을 딱 터득을 하면 사방이 다 돈인 거지. 근데 여기서 포인트 네. 맑은 물이어야 된다는 거. 똥물에서 똥꿈 좋다고 똥물에서 수영을 하는 건 어마무시한 구설도 돼요.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서 내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집이 수도가 터졌어. 아니 이거 어떡하지? 막 난리가 나서 꿈속에서 뭘 고칠 수도 없고 막 터져서 지 혼자 막 싱크대에서 넘쳐 로또 사야지. 엄청나죠. 엄마 무시해. 그래서 온 집이 물에 막 잠겨. 네, 우리 집만 네. 정말 좋습니다. 두 번째 산속에 놀러 갔는데 어디 신선이 나올 듯한 그런 곳에 폭포가 막 있어. 폭포 밑에서 다이빙하고 그 계곡에 물 좋은 곳에서 수영을 해. 그거 다 돈입니다. 그러니까 로또 되신 분들 보면 돼지 꿈, 똥 꿈, 수영하는 꿈, 폭포 밑에서 뭐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뭐가 막
금반지, 금목걸이, 해적들. 네네네네. 해적들이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꿈이 연결이 되잖아요. 그럼 더 좋죠. 근데 어찌됐든 폭포수 밑에 내가 어마무시하게 맑은 물 속에서 원 없이 한 없이 물을 즐기는 거 네. 무량업이라 그래요 그걸 물업이라고도 하죠. 그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빨리 붙해서 돼지업, 도태업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주고. 그러면 진짜 정말 최고의 꿈은 내가 엄청나게 큰 맑은 물에서 폭포에서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황금색 똥을 싸고 있는 돼지를 딱 맞는. 아니 PD쌤 네. 그 욕심이 너무 많아. 그 좋은 꿈을 한 방에 다 가지려고. 안돼 안돼 이거 안돼. 힘들어 그거는. 정말 힘들고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받으시면 정말 좋은데 여기서 조심할 거. 꿈은 파시면 안 됩니다. 꿈은 당신을 위한 행운이기 때문에 절대 판매는 금지입니다. 자 오늘 선생님과 최고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. 사실 이런 꿈을 꾸면 뭘부터 해야 한다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죠. 바로 로또. 다음에는 최악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